취재 도중 제작진에게 도착한 문자. 익명의 제보자가 피해자 리스트를 보내왔습니다. 와. 리스트에 있던 19명의 사람들 모두 정 씨에게 사기를 당했답니다. 아이고, 사람이. 그중 정 씨의 최근 행적을 안다는 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정 씨가 머물고 있다는 지인의 식당. 이번에야말로 그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는 MBC에서 왔습니다. 아, MBC? 네. 글쎄, 저도 모르겠네요. 근데 최근에 마지막으로 좀 추석 때요? 좀 됐네요. 네. 미궁에 빠진 정 씨의 행방. 아쉽게 발걸음을 돌리려던 그때. 나한테 연락이 왔다니까, 지금. 아니, 차가 오셔가지고 같이 마셔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정 씨가 먼저 연락을 한 건가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거 저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 뭘 죽어 죽기는 네가. 죽을 사람은 나야, 인마. 여보세요? 얘기 안 합니다. 저 MBC 실화탐사대팀에서 끊으시라고요. 피해자들이 씨한테 지금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자수를 하고 경찰 넘어가게 대기 중인데 왜 그쪽에서 쓰시냐고요. 아, 자수를 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수요? 혹시 캠핑카는 그러면은 출고가 된 건 맞아요? 그거를 왜 그쪽 분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 유족분들이 억울해 하세요. 그분이 저 때문에 돌아가셨다 말씀하십니까? 혹시가 그러면 돌아가신 게 본인 탓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제 탓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요, 방금 전에 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래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하지 마시라고요. 아내분이랑 아내분 명의까지 영화사가지고 사기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전화 끊으세요. 와, 날카롭네요. 계속된 질문에 전화를 끊은 정 씨. 잠시 후 피해자의 전화기가 울리고 정 씨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금 그 양반들 불법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스님. 저희 와이프 전화번호 무단으로 땄죠. 형님들 전화번호 무단으로 땄죠. 스님 전화번호 무단으로 땄죠. 어떻게 땄냐고요. 경찰에서는 정보 제공도 안 해주는데. 피해자들 돈은 다 어디 있어요? 그만하시죠. 다 쓰신 거예요? 그만하시죠. 계속 불법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사기를 하기 위해서 불법 저지르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적 없다고요. 그쪽에 경찰 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언제 제 동료하고 녹음하셨어요? 그 사문서 위조하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하십니까? 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정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 이거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한 내용밖에 없는 거네요? 없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통화를 하든가 할게요. 네, 뭐 범죄가 안 돼요. 예. 아, 지금 전화했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대화하면서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상으로는. 차량을 이용해 사기를 저질러 온 정 씨. 취재 결과 그에게 당한 피해자는 약 20명. 총 피해 금액은 약 7억 7천만 원. 그 많은 돈은 모두 어디로 간 걸까? 수소문 끝에 정 씨의 친척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정 씨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돈을 했는데 돈 어떻게 내면서 포토하고 바카라를 했잖아요. 도박비신 막 올라오니까 이제 막 그걸로 막 한 거죠. 막 다른 데 도박을 했네요. 아, 제 작은 형이 한 지금 한 1억 8천인가 당했어요. 예? 네, 사기를 당했거든요. 그거에. 이야. 그 가족에게도 지금 사기를 친 거예요? 그렇게 인감을 받아서 그 인감으로 캐피탈이라든지 3금융권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돈을 땡기는 거예요. 사촌은 형수도 네. 되게 좀 많이 당했어요. 1억 얼마 당했고 그 고모 아들도 네. 한 거기도 한 1억 얼마 당했거든요. 한 2억 가까이 대리점을 찾은 고객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까지도 그에겐 모두 범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야. 와, 죄질이 상당히